자석은 힘이 세다. 석이는 오늘 엄마와 함께 도서관에서 책 몇 권을 빌려왔어. 집에 오자마자 석이는 그 중에 한 권을 펼쳐들었어. 제목이 마음에 들었거든. 자석은 힘이 세다. 자석은 힘이 세답니다. 철로 만든 거라면 뭐든지 다 달라붙지요. 막대기처럼 생긴 자석에 온갖 물건들이 다 붙어 있었어. 그것을 보자 서기의 궁금증이 발동했지. 우와, 재밌겠다. 나도 해봐야지. 서기는 엄마한테 자석을 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냉장고에 붙어있던 병따개를 주셨어. 그 뒤에 자석이 붙어있다면서. 자석으로 뭘 할 거야? 이렇게 어질러 놓으면 어떡하니? 사실 그 자석은 책에 있는 거랑 똑같진 않았어. 하지만 철로 만든 것은 찰싹찰싹 다 붙었지. 자석은 여러 곳에 쓰인답니다. 우리 주위에는 자석을 이용한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냉장고 문이 저절로 닫히는 것도 문에 붙어있는 고무 자석 때문이지요. 냉장고에도 자석이 들어있다고? 석이는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 석이는 얼른 냉장고로 달려가 냉장고 문을 열 번도 넘게 열었다 닫았어. 석이는 또다시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어. 그리고 책에 나오는 물건들을 죄다 꺼내왔지. 뜯어보고 잘라보고 두드려봤어. 아하! 여기에도 자석이 있었네. 석이는 기분이 좋았지. 이게 다 뭐야? 너 정말? 엄마는 화가 나면 정말 무서워. 석이는 얼른 얌전히 앉아 책을 읽었어. 그런데 자석에 클립이 줄줄이 매달려 있는 모양을 보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꼭 마술 같았거든. 에휴, 더 어지럽히기만 해봐라. 자석은 두 개의 극을 가지고 있어요. 막대 자석에 클립을 붙여보면 양쪽 끝에 가장 많이 붙어요. 클립이 가장 많이 붙는 곳이 자석의 극이랍니다. 막대 자석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서기가 아니지. 아까 떼어둔 동전 자석이 있었거든. 서기는 엄마한테 동전 자석에 실을 묶어달라고 했어. 그리고 붙였어. 이렇게. 우와, 신기하다. 정말 붙는다. 자석은 이상한 성질도 갖고 있어요. 막대 자석 두 개를 가까이 대어보면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찰싹 붙는답니다. 석이 눈이 동그래졌어. 어떨 땐 붙고 어떨 땐 밀어낸다고? 이거야말로 해보지 않고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 하지만 집에는 막대 자석이 없었어. 그래서 너 어디 가는 거야? 석이는 문방구에서 막대 자석 두 개를 사왔어.
나원 참 기막혀서. 자석은 정말 이상했어. 다른 새끼리는 가까이만 가도 척 달라붙으면서 같은 새끼리는 아무리 붙이려고 힘을 줘도 자꾸만 밀어냈지. 자석을 이용하면 참 편리해요. 지갑이나 필통도 쉽게 열고 닫을 수 있고 무엇이든 편리하게 붙여놓을 수 있답니다. 도대체 뭐라는 거야? 아유, 저 말썽꾸러기. 서기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자석은 정말 힘도 세고 쓸모도 많았어. 엄마, 이거 엄마 선물. 서기가 만든 거야? 와, 정말 멋지다.